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원주 미디어 파사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서 원주 간현 관광지를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간현 관광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영상을 그리면 더욱 풍성한 영상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는 섬광을 끼고 있는 몸과 마음이 살아 숨쉬는 천연 관광지입니다. 섬광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간현 관광지에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한국 관광 100선에 꼽힐 만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원주 팔경에 속하기도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블로그 친구이신 미소니님이 그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미소니님은 계곡을 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한 재미를 느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섬광은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이 유명하여 야영장이 참 좋습니다. 2018년에는 물놀이 안전면소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야영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섬광 축제도 벌어집니다. 간현 관광지를 잘 보시고 원주 추어탕을 드시고 오십시오. 그림으로 원주를 나타내면 더욱 풍성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